이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제약바이오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전 이사님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예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가끔씩 이제 기존에 조금씩 강하게 움직이려는 모습 나오긴 했었지만 잠깐 반짝였다가 다시 움츠러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만, 뭐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대봉 LS, 펩트론들이 강한 지금 테마까지 좀 갈 정도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대형 우리 CDMO 기업들도 위탁 생산, 개발 생산하는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바이오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과 좀 링크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랑 주식 양수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 계약과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어쨌든 이 협력하는 협약 관련돼서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이 글로벌 시장에 좀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잠깐 반칙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이 그 뭐 비만 당뇨제뿐만 아니라 대형 종목들도 대형 바이오 종목들도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약 바이오 모든 종목이 다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치나 이런 것처럼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실적 성장이 고성장이 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실적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될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때 큰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가 예전에 잠깐 반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실적이 우상향되거나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기업들 종목 추려볼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방금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 중국 관련주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같이 따라서도 될까요? 네, 그 이제 오늘 따라 사기는 좀 이제 버거운 부분이 있고 화장품주들도 보면은 최근에 실적 좋아서 좀 기존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오늘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뭐 어떤 종목은 오늘 좀 뭐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어제 진짜 장 마감 이후에 저녁 밤에 지금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졌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주중 한국 대사관에 오늘부터 이제 한국행 중국인 단체행과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시간에 단일가에서도 뭐 면세 화장품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게 무려 6년 5개월 만에 허용이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요즘에 그 중국 관련돼서 발표되는 지표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이제 수출입 지표도 발표됐었고요. 어제 또 물가 지표도 발표됐었는데 와 CPI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5개월 만인가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지금 확실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낼 테니 너희도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굉장히 위축된 내수 경기를 이쪽 관광산업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푼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그래 좀 이쪽으로 관심이 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미 구체적인 뭐 일정도 좀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요 다음 달 9월 15일에서 9월 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27개 여행사랑 13개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정도 계획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체 관광이 해제되는 거는 좀 시기상의 문제였지 결국에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구나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5시 50분, 6시에 딱 끝날 때 상한가를 보였는데 최근에 그 7월 27일부터 기관이 정말 좀 눈에 띄게 좀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도 좀 보여준 것을 봤을 때는 좀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급등하지만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수급이 되는 기업들로는 좀 선별돼서 관심은 지속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바로 따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실적이 뒷받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정원전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동성화인텍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성화인텍 예전에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이긴 한데 그 당시 아마 목표가가 15,000원을 했다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목표가는 이미 지난달에 한번 도달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표가 도달한 이후로 주가가 좀 변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일선에서 약간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제 어쨌든 동성화인텍은 이제 한국 화분과 더불어서 국내에서 이제 그 본행제 관련해서 어쨌든 양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성화인텍의 기존 이제 본행제 주력 납품 업체가 삼성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그룹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까지 새롭게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이 동성화인텍의 이제 본행제 생산 능력도 증설을 통해서 기존의 연간 20척에서 24척으로 크게 지금 늘렸다라는 부분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한 몫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증설한 부분에 대한 이 본격적인 이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부터 증설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도 이제 하반기부터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53억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증설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한 해 한 400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한 160% 가깝게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봤었을 때 동성화인텍의 주가 오늘 한 1.7% 올라서 14,9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수급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일까지 봤었을 때 크게는 수량이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기관 쪽에서 4영업일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는 레벨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라인은 1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성화인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공장 증설로 인한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9,500억 원인 수준인데요.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양호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은데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에 그 플랫폼 매출, 또 이제 광고 매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고르게 성장을 보였는데 그 콘텐츠형 광고 매출이 무려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118%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전체 광고 매출은 1분기 대비해서 74.6% 증가했고요. 올해 광고 매출 목표로 1,000억 원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약 한 314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목표치보다는 좀 이렇게 괴리율이 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좀 긍정적인 것은 매년 항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광고 매출이 더 좋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대표도 좀 상반기에 좀 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괴리율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최근에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 23일부터 또 10월 8일까지 광주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 또 이런 이벤트들은 아프리카 TV에 있어서 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정을 앞두고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들어서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기업이 아프리카 TV입니다. 8월 들어서 외국인이 426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 좀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남다릅니다. 그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좀 살펴보면은 6월 1일에 외국인 지분율 한 20.9%였거든요. 근데 어제 외국인 지분율이 29.5%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분의 거의 한 50%를 최근에 두 달 새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기간에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나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은 81,500원, 매도 가격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7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TV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2분기 광고 매출이 전분기보다 80% 가까이 늘고 있는 점, 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등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 질문 각각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뭐 전분기보다 전달보다 조금 오른 것으로 뭐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빠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월보다 3.3%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 3% 상승이었기 때문에 6월보다는 약간 소폭 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어쨌든 CPI 발표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전망치와 발표 차이가 크게 올라가는 더 오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실제로는 3.3%보다 조금 더 아래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4.8%로 그냥 CPI보다는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CPI 관련해서는 예전처럼 이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CPI 발표에 따라서 어쨌든 9월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전망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금리도 아마 동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전일 미국 시장이 빠졌던 부분은 오늘 한 기준치만 예상치만 CPI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일처럼 크게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소폭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망치대로면 지표가 나온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뭐 시장이 다 예상은 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한 3.3% 전망된다고 했는데 헤드라인 CPI가요. 근데 요게 한 3.4% 클리블랜드 연은에서는 3.4%를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도 유가 관련주들 뭐 국내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가 좀 최근에 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러시아의 자율적 감산으로요. 그래서 그 부담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예상치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것보다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투자 제한 그거를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분들이 많이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좀 투자 심리가 제한되는 모습인데 이런 게 근데 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CPI 발표가 지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긴 할 텐데 또 이번 주는 좀 지나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코스닥 지수 이렇게 60일선만 지키는 선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또 바이오까지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나 주도주야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관련돼서 종목으로의 접근은 계속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엽 이사께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정을 되찾으려면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